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의 K2 8000m 이상 되는 K2 봉을 정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정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대청봉 준비하는 사람 기껏 해봐야 뭐 아이고 밤 12시쯤 등산을 시작한다는데 잠을 안 자고 등산을 하려면 내가 다리 힘을 좀 키워야지 하고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한 400m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리 힘 좀, 다리 힘을 좀 만들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짊어지고 올라갈 거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내고, 그래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뭐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명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해요. 그 사람들은 절제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는 가족도 자기의 어떤 향락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로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자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그저 천당이나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달을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감나무 위에 있는 까치 보고 달 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 방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도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설정하신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우리는 인생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 배만 두들기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태백산,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신앙생활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